증인, 사건 당일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? 존경하는 재판장님. 아, 잠깐만요. 저 변호사님. 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할때요 손모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아, 네. 판사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보다는 차례옷을 하시거나 두 손을 이렇게 공손히 앞으로 모으시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가 아니고요. 야, 두 손은 너무 이상하죠? 차례옷을 하시거나 거기 곧고 정직하신 분 자꾸나 신경 쓰는 거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래 조금씩 침착하게 뭐 답답하기도 하지 드시면서 쉬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유연하게 그게 바로 마이 그래 저기 권정록 변호사님 이 대본에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 표현인가요? 네, 아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표현입니다. 없어. 요거 내가 봐도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대본이야. 그러니까 좀 다음 씬 갑시다. 일로 와, 너 따라와.